야 우리 인사 이번에 약간 올드하게 갈게. 올드하게 어떻게 가는? 인사는 되게 예절이 좋아 보이죠? 디노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드해져. 디노가 너가 디노야 너가 좀 해줘라. 내가 하면 올드해져. 아, 너가 그냥 너가 그냥 리드하면은 자연스럽게 돼 그냥.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고잉 세븐틴 이제 저희가 고잉 세븐틴을 또 한번 촬영을 할 텐데 이번에 조금 색다릅니다.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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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좀 색달라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라는 주제로 저희가 고를 텐데 그 고르는 걸 그냥 고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보이시면 총이 있어요. 어, 네. 저기 보이시면 총인데 언제예요? 그 총으로 인사하는 아 자 여기 편집해 주고 뭘 편집해 주고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너무 저 마저 하시던 얘기 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를 저 총으로 랜덤으로 쏴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룰렛이죠. 네, 룰렛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확실히 방금 MC를 맡은 거라서 잘 알지 못해요. 팀이 나뉘어지나요? 그런다고 들었어요. 눈썹이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스파이더 너 또 뭐하냐? 스파이더 거미 아니야?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세븐틴 최초 솔로 믹스테이프 스파이더 호시입니다. 최초는 아니죠. 최초 아니죠. 원래 신곡 홍보 한 번씩 해야 돼요. 성공개 춤 안 되죠? 화장실 다녀야 돼요. 아 예. 싸비 한 번만 보여주시고 바로 가세요. 아 싸비 하면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웠나 했는데. 왠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나 했거든. 촬영 들어가면서 이야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 마이크 끄고 가라. 아니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고잉 세븐틴 촬영하잖아요. 저희요? 네.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룰렛 아이디어는 누가 내셨죠? 옛날 고잉에서 정한 형이 했던 얘기 아니야? 구고잉에서 얘기했던 거 구고잉 구고잉 아 맞네 야 진짜 맞다 아 그래도 안 죽었네 아 네 아 좋아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네네 좋죠 짜잔 자 그래서 바로 룰렛 한번 쏴보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뭐야 뭐야 아 뭐 여기도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웅장한데 안 웅장하다? 뭔지 아냐? 뭔지 알아? 야 저거 좀 야 프린트로 해서 넣던 거야? 글씨로 진짜 저리 어둡어 보인다 야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말하게 된 계기가 우리의 추억이 인연이 됐는데 당신 글씨체 좋다고 해? 좋았어요 저도 좋아요 사실 좋은데 저 별로 안 싫어요 저렇게 좋은 거 어쨌든 세계가 있네요 저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 지금 대충 뭐 재밌다. 신사옥에서가 약간 너무 좁으니까 약간 신사옥 시혁님 방에서 막 이런 거. 야 근데 신사옥이 진짜 좋았던 게 저희 퇴근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치? 생각을 해봐. 오히려 산보다 신사옥이 더 끔찍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로비 그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서 리코더를 분대 갑자기. 리코더를? 처음 뵀는데 안녕하세요. 귀여울 것 같은데? 이상이 빵남지야 저거. 되게 어려운 게 봐봐. 리코더로 할아버지의 11개월의 완주를 잘도 어렵고 웃지 않고도 어렵고 그냥 뭐 좋은 게 없네 이게 호텔 스위트룸에서 풍족한 식사를 잘 하는 게 가장 좋네 자 좋아 그냥 그렇네 생각하지 말고 그렇네. 빨리 해봅시다 어디 쏴요? 여기서 쏘 아니야? 여기서 쏘라고? 그러니까 못 맞추면 산 가는 거예요 아 여기서 쏜다고? 형 총 들고 총총총 걸어줘 총총총 그걸 받아주네요 저 돌아가요? 누가 돌리래요? 네 명호가 돌려줘요 네. 저거 맞으면 텐텐이에요. 와! 진짜로? 나 아육대에서 텐텐텐 쌌던 사람인데? 그거 2년 전 얘기잖아. 맞아요. 근데 퇴근하면서 분량도 없어지는 그런 거잖아.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 이래다. 혹시 만 원 되면 기회 한 번 더 주나요? 자, 이제 눈을 뽀이 돌려주세요. 와. 와. 자, 요일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오! 박정희로 종이약을 접어 유리병 가득 채우기. 와! 학정이 이만하잖아. 이만하잖아. 북한산 2kg 중턱에서 저거 만들어도 진짜 웃기겠다. 그래서 학정이 접는 것도.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나 여기 나가다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야 가자. 갈게요. 간다. 어디서? 저 렌즈 맞춤 설정. 어디서? 어디서? 아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아 제발 고프로 맞아라. 아 제발요. 제발요. 호텔 스위트룸이다. 스위트룸이래.
너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승관이. 여기 무조건 빨간색을 조금이라도 걸치면 퇴근인 거지. 그치 그치. 여기 동그라미 안은 아니야? 빨간색만 맞춰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지. 그쪽인 거지. 아 그치 그렇게 하자. 그치 그치. 주세요. 발사해 주세요. 준비하시고 조심해 주세요. 쏘세요. 아. 오. 아 뭐야 뭐야. 와 똑같아. 한쪽이라 좋은데. 제일 싫어. 와. 아 제일 싫어. 야, 어디서가 남았습니까? 아 무알콜 맥주 먹고 싶었는데. 호텔 레벨 김민기랑 팀인 거지. 바로 갑시다 이거. 호텔. 오려. 홀. 호텔? 와 아니다. 인터코어 가야 돼. 인터코어 가야 돼. 향기가 난다는 건 뭐 말이에요? 인천공항 가면 되는 거야. 제일 싫어. 와 김포공항도 이거 인천공항이야. 와 진짜 멀다. 와. 알겠습니다. 자 명호 형이 제일 고생하네. 좀 높게 해야 돼. 와우. 좀 높게 해야 돼. 와우. 어? 북한산. 와우. 북한산. 북한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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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 한번 해야지. 북한산. 북한산. 아니야 이거 신사옥에서 하면 진짜 재밌는 거지. 직원분들 있는 데서.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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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옥에 괜찮아. 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빨리 끝내겠다. 아 신사옥에서 할 수 있어. 아 진짜 웃겨. 근데 문광 꼴찌 나만 걸리면 나 혼자 해야 되잖아. 그치. 좀 위로 써야 돼요. 예. 네 됐다. 뭐야? 아닙니다. 스위트룸. 스위트룸 할게. 야 학종이 빨리. 야 스위트룸 스위트룸. 우리 인천공항. 팀을 모아야 돼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갈 수 있어요? 제발 인천공항만 아니겠어요? 과연 스위트룸 갈 수 있을까요? 에스쿠스 북한산 가자. 인천공항 스타트! 인천공항 스타트! 수요 호텔이다. 와! 자 민기 에스쿠스. 아 에스쿠스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위치는 한 팀당 4명씩밖에 안 되는 거죠. 아 몰려 더? 야 그럼 다 같이 학종이 접자 스위트룸에서. 야 혼자 북한산 가면 금방 접어 열쇠만 잡으면. 야 풍족한 식사를 이만큼 해줬네. 아 이거 뭐야? 야 잘 맞춘다. 학종이다. 학종이 왜 이렇게 타율이 야, 좋아? 스위트룸. 자 북한산. 북한산. 야 인천공항. 아연. 인천공항 북한산. 어. 스위트룸 와 슈아야. 아연. 인천공항 북한산. 북한산이다. 와! 와 대박! 좋아 좋아 북한산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슈아 북한산 다람쥐란 말이야. Let's get it, DK. 오케이. 가자. 오케이. 빨리. 나이스. 뭐야 뭐야? 과연? 뭘까? 리코더 할아버지. 시원한 만주. 오케이. 이게 동영 북한산 가자. 어디 가든 웃겨. 북한산 싫어. 완주를. 완주를. 바로, 네, 바로 어떤 운명이었을까? 북한 진사옥이다. 선배 봤어. 선배 봤어. 아까부터 선배 보고 있었어. 어쩔 수 없어. 북한산 싫어. 아 근데 나도 선발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이만큼 떨어져 있어. 아 그래. 형이 북한산 같이 가줘. 북한산에서. 빨리 간다. 네. 북한산. 와. 제가 옆에서 아주 연주를 그냥 기깔나게 해줄게. 가자 문준이. 멋있게 해볼게. 네. 어 좋아. 어 자세 좋아. 자세 가자. 좋아. 오! 우와. 들었어. 아까워. 자세 가자. 좋아. 우와. 진짜 아까워. 가장 근접했어. 무궁화 꽃이 오케이 나랑 같이 하자. 신사업 걸리면 정한이 형이랑 같이 한다. 우와. 야 잘 쏜다. 어디야? 호텔 스위트룸. 북한산? 아니. 아니야 여기 있어 안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되지 마. 아니야 아니야 호텔 호텔도 많아. 아니면은 안에 가면은 다시 하자. 정확하지가 않아. 진짜. 아 진짜. 야 신사옥 좀 해줘 준아 나랑 같이 하자. 진짜. 와 근데 준이 형 잘 쏜다. 준이 거꾸로 쏴봐. 그래. 오. 가만. 더 멋있게. 좀 보고 쏴 보고. 아 카메라 맞았어. 어 괜찮아. 아, 야, 카메라 맞았어. 아니, 저 빨간색만이야, 빨간색만. 설명 잘 들으실게요. 됐어요. 어, 아 좋네. 아 이거 재미없어. 호텔 스위트룸 많다. 아니 북한산 조슈아 혼자 가면 또 웃길 것 같아. 난 차라리 북한산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래. 아 디노 머리 많이 자랐다. 가자. 디노 머리. 다시 한번 빨리 바로. 위로 한 번 더 빨리. 어디로 주나? 환성하는 거 더 나. 이게 저. 와라 오늘 왜 이렇게 웃었는 거야? 아니 위로 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삐딱해. 조금만 위로. 위로.
아 위로하라니까? 아니, 위로하고 있어. 위로하고 있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센 거야? 야 까치발이라도 좀 들어봐. 야 애 죽었다. 아우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이것도 제주다. 부승관 얼굴이라 생각하고 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풍노를 빼고는 다 못하는 거 아니야. 됐다.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면 취한 듯 아련한 아, 이거 제일 잘하겠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뭐가 어울려? 위험한 발언. 야 이미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미 디노 거 하는 사람은 이미 벌칙이야. 디노랑 같이 쳐. 아 인천공항 가라. 인천공항 한번 가자. 승관이랑. 이로. 됐다. 와. 군산? 그거죠. 진상에서. 괜찮은데? 야 북한산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걸려. 이거 전달. 어, 그부터 쏘시게. 요즘 리코더 관심 없나? 장단해 주세요. 당신 앞기에 관심 많으신데. 가자, 바로 가자. 리코더! 아, 그래. 와, 한 방. 이렇게 써야지. 당신 리코더. 리코더. 뭐야, 이거. 오, 리코더! 리코더! 역시 작가 리코더. 둘이, 둘이 화음 맞춰. 어디가 지금. 감사한 가사. 뭔가 지금. 근데 뭔가 우진 웃긴 게 나올 것 같아. 제발! 와, 북한산이다. 신사고. 와, 호텔이다. 오, 나랑 똑같아. 오, 야, 우지야. 선발 봤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야. 나 아까 밟았냐 진짜? 어, 너 많이 밟았어. 넌 아예 많이 밟았어. 아래 이렇게 밟았어. 이렇게. 아 빨간색 사오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예스. 어, 안 되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 오케이. 버논아 형이랑 신사옥 가자. 야 호텔에서 나랑 하자. 아 신사옥 나 진짜 신사옥만 피하고 싶어. 왜? 아까부터 진짜 싫어했어. 그냥 별거 아닌데 버논의 감성이 있나 봐. 나랑 나랑 호텔에서 나랑 해. 나랑 가자. 너무 속상하다. 오늘 북한산 가자. 야 근데 어디 가든 다 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호텔에서 무궁화해. 그래 신사옥만 좀 같이 가줄 사람 한 명만. 아 조슈아 제발 혼자 가라. 너무 좋다 진짜. 와 뭐야? 가라. 커피를 들고 따사라 이것이 여유구나. 와 잘 어울려. 북한산 이거 괜찮아. 북한산 오늘의 주인공은 모두다. 너의 운명이야. 북한산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철이 없었죠. 형이랑 무궁화 꽃이 제발. 어? 무알콜 맥주를 마. 가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디노랑 디노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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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알콜 맥주 마시면서. 오 호텔이다.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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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what? 북한산. 다 명확할게요. 시작. 뒤에 잘 돌리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리코더 할아버지. 리코더 할아버지 11개 완주를. 영아야 준아 조금 더 세게. 북한산 아니야 인천. 인천공항. 인천공항.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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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다? 아, 자 우리 그럼 그 걸린 그 장소끼리 뭉쳐보자. 그래. 둘이 똑같아. 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진짜 이제. 네. 어떻게 뽑아서 저희가 카운트를 할 거예요. 카운트를 당한 수가 제일 많은 팀은 다시 와서 오케이. 무엇을? 어! 그러면은 잘은 어떻게 카운트를 하죠? 잘 못하면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잘 못하면 카운트야. 그럼 ASMR인데 리코더를 하면 그거 해야지 ASMR로. 그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막 무궁화 꽃이는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오, 너무 좋다. 너 아련한 얘기 한 번 하면 끝이잖아. 그럼 우리 쉬면 되잖아. 구성 얘기하면 끝이야. 야 누구부터 할래요? 누구부터 할래요? 우리 팀부터 하자. 거기부터 그냥 쭉 지나가시죠. 나 인생 다 걸렸다. 뭐 쓸 거야? 쿱스야 가자. 나 할 수 있어? 나 5초 정적. 수영 5초 정적? 너 계속 말해야 되잖아. 아, 근데 그거를 뭐 예측한다고 네? 맞출 수 있냐? 자 호텔 스위트룸 해서 팀 5초 정적을 하자. 갑니다. 뭐든 우리는 나쁘진 않아. 어려울 텐데 5초. 간다. 어? 와 우찬이다. 제일 어렵다. 우찬이고 이제 사람도 많은데 웃음 참기 웃음 참기. 우리 학종이는 괜찮아. 말 안 하고 그냥 적기 말 거야. 믿고 안 웃는다고? 형들이 안 웃으면 돼. 에이 데잇! 아니 웃지 않고 소리만 나면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인천공항 팀. 저희 합니다. 봐주세요. 아, 5초 이상 정작 금지. 말을 계속하면 돼요. 말 없는 애가 둘이 힘들겠다. 승관이가 계속 가야 돼. 승관이 못 내줘야 돼. 승관이가 모터 달리겠는데 입에? 야, 우리 신사옥에서예요. 신사옥에서. 자 신사옥에서 팀. 자 하이브로 가시죠. 와우. 잘! 그렇지! 잘하면 되는 거야! 잘하면 우리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아, 약간 애매한 게 딱 그, 반이거든. 진짜. 에이 야 호시야 이게 어떻게 딱 반이니? 달로 하자 달로. 아이 옮기지 마 옮기지 야, 마. 옮기지 마. 야 정확히 반이었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중앙이야. 진짜 딱 반이야. 야 다시. 나 우리 멤버들 이래서 좋아. 냉정하잖아 사람이. 냉정해. 정확해. 그게 아니라 그냥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지. 하나 둘 셋. 자 신사옥 팀. ASMR 스타일로 하면 돼. 우리는 괜찮아. 너 그냥 어. 지가 하면 되고. 괜찮아. 야 북한산은 돌리지 말기 돌리지 말고 쫄자 그냥. 북한산 그냥 북한산인데 뭐. 왜 그냥 한 돌리자. 야 근데 북한산인데 5초 이상 정적 금지 나면은 계속 힘든데도. 아 진짜. 5초 이상 정적 금지. 추락 못 뽑고 싶어? 얘 중탈 아닌데. 뭐 안 뽑고 싶어? 5초 이상 정적 금지. 오케이 오케이. 5초 이상. 아 중. 5초 이상. 네 그냥 운에 맡겨 운에 맡겨 운에 맡겨. 아 오늘 조샤의 운은 5초 이상. 5초 이상. 5초 이상. 우참이다. 어렵다. 웃으면 안 나올 것 같긴 해. 아, 근데 안 웃을 것 같아. 옆에서 원우가 응, 철이 없었죠. 좋아한다니. 이렇게 저희가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팀마다 뭔지 하나씩 말하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인천공항 팀 뭐예요? 아니 이거 약간 색다른 컨텐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네요. 약간 어떻게 해서 카운터 이제 해가지고 지는 팀은 여기 다시 오는 거죠. 아 어떻게는 가는 도중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호텔 스위트룸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스위트룸 들어갈 때부터인가요? 오케이. 저희도 북한산 도착하면 웃지 않는 건가요? 가는 도중에도. 가는 도중에도.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 바로. 자, 아무튼 각자 자기 그거에서 잘 하시고 아. 오세요. 네. 저희는 이따가 뵐게요. 다들 아, 오늘 안 뵙겠구나. 다음에 뵐게요. 네. 그럼 카운트 자, 결과는 아시아 박싱을 하셔도 돼요. 아 진짜? 박싱을 하셨다가 꼴찌다 하면 다시 오셔야 돼요. 아, 아 좋아요. 화장 다 지웠는데 막 또 와야 되고. 화장 지운 상태로 해도 되잖아 근데. 상관없지. 어. 진짜로 괜찮아? 약간의 문제는 있어. 아무튼 막 이거 카운트 가지고 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인간적으로 아 진짜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카운트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기. 알려주지 않기. 아 진짜 약속해요. 아, 저 진짜 진짜야. 네. 다들 고생하시길. 어 잘하시길. 네. 응원 잘하시고. 자 맥주 잘 드시고. 잘 드시고. 네.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진짜. 뜬뜬. 지금부터 웃지 않는 게 나 우리의 컨셉이야. 나 진짜 웃지 않을 거야 나 진짜. 웃지 마 진짜. 진짜 안 웃는다 나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 출발을 다짐할 거야. 레드 카펫 위를 줘. 내일은 잘로 갈 거야 줘. 차 타는 순간 그거잖아. 응. 5초 정적 잘할 수 있겠지? 아 맞네 5초 정적. 아. 차 타면 ASMR인 거잖아. 맞아 맞아. 자 이제부터 아, 맞아. 이제부터 ASMR이에요. 차 타면 이제 ASMR이야. 자. 아 탄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적이면 안 돼. 맞아 정적이면 안 돼. 정적은 안 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어 정적 무슨 뜻이야? 정적이 그냥 그냥 조용한 거. 조용한 거? 조용한 게 5초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그건 사실 굳이 우리가 우리 말로만 채울 필요가 없는 거지. 야 그치 이게 조용하지 않네. 아, 차에서 이것만 들어도 시끄러운데. 일단 우리는 우리 5초 이상 정적을 피할 방법을 찾았어. 그렇지. 어때? 맞죠 형? 저희가 꼭 말을 안 해, 하는 게 정적을 그쵸? 아 그치?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럼 이거 안 하고 그냥 10초로 여기 10초? 노래 틀기 없고 10초. 아 이상한 딜 하지 말라고요. 그럴 거면은 야 그냥 와그마 들어. 정적만 아니면 되잖아. 아니 뭐 저희가 아니, 양심적으로 생각하나? 그 말은 계속 하겠습니다. 난 살면서 웃어본 적이 없어. 아 왜 웃기려고 하지? 큰일 났네. 벌써 웃겨? 뭐를 드립을 치고 싶어해. 웃지 말라면 더 웃고 싶. 그냥 나 참 난 청개구리 그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웃는 상인 것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진짜 웃으면 안 돼.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데? 신은 훌륭한 고집이었습니다. 뭔가 동심과 아이와 어른의 약간 그런 좀 잘 뽑았는데
안 웃을 거야. 고민 웃을 수가 없어요. 그 무궁화꽃이 나 어떻게 하면 됐나? 이거를 한 장으로 하는 거야 지금 얘는. 이거를 그냥 아싸 이렇게 네 장으로 해버리면 안 돼? 내 말은 이거야. 아 너무 오랜만에 한다.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해. 천천히. 5, 6, 7, 8. 여기 이 손가락 안 움직여 그냥 이게 세 개만 다 움직여야 돼. 아, 손가락이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조그매. 미안해, 내가 너무 웃겼어 방금. 아니 아니, 이게 웃을 일 없어. 내 자신이 너무.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 속에서 네 자신이 웃기라는 거 버려. 대화, 대화, 네가 대화. 잘할 수가 없어. 아,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대화하지 마. 해 그냥. 오케이. 준이 형. 응? 하고 있는 거야? 어, 하고 있는 거야. 준이 때문에 애들 웃을 것 같은데? 진짜 귀여워. 근데 이게 웃잠이 있지 않다 누가. 그치. 아 여긴 전체다. 이거보다 스쿼리팀이 진짜 힘들 거야. 수리가 진짜 변한 것 같아. 근데 인천 공항은 우리 그때도 인천 공항 갔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제목이 뭐죠? 아 가즈아 잡자. 가즈아 잡자. 놀래 홀래 띠 약간 TTT인데? 어 이게 약간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TTT랑 이게 다른 거 없으니까 딱히 재미가 없지. 어쨌든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먹고 싶은 거 우리가 다, 사, 다 사고 다 쏠 테니까 이거 어때? 오케이 알겠어. 이거 진짜 절박하시구나. 아, 우리 그냥 5천 시키자. 그래. 5천. 5천 시키자. 어느 팀이 꼴찌일 것 같아요? 5초 정적 팀? 5초 정적 승관 팀. 목 아프겠다. 계속 말해. 승관이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에퍼는 5초 정적이. 5초. 아, 나 약간 나 이거 강박 있어. 이거 5초 이런 거 막 규칙 정해주면은 약간 조금 그게 나의 죄여와. 근데 우리 진짜 지금까지 5초 쉽은 적이 없어. 어, 나 근데 진짜 나 이제 조금 나, 힘들 거야. 어, 나 근데 좀 오늘 힘들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잘 해볼게. 내가 근데 평소에 말이 많은 스타일이야. 너? 나 적지도 않은데.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근데 5초 이상을 아예 쉬지 않고 말하는 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다. 힘들지. 이거 모두한테도 힘들지. 근데 이게 재밌긴 하겠구나. 조금이라도 정적이 느껴지면 그래. 다 말해야 돼. 응! 기침을 하든지 응! 하든지 뭐라도 해야 돼. 아 이것도 좋다. 등산 하고 싶었는데. 올해 촬영했던 고잉 세븐틴 중에 제일 색다른. 어 좀 특이해. 그래 아무 말 대잔치 해볼래? 가는 동안. 그래? 진짜요? 응. 형은 평생 살면서 가본 산 중에 어느 산이 제일 기억에 남아? 나? 부산?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있어? 난 용산. 샤야 꿈이 뭐야?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넌 꿈이 뭐야? 나? 응. 나는 지드래곤. 뭐는 꿈이 뭐야? 난 유드래곤. 이거 도돌이표 왔잖아. 어. 도돌이표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 진짜? 돌아가서 가다가 왜 그래? 1, 2 나뉘어져 있잖아. 1, 2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타이밍에 2번으로 웃지 말, 가는 거야. 웃게 생각하지 마. 방금은 약간 헛웃음. 끝날 때 얘기하고. 네 말도 좀 말을 하잖아 웃음이라고. 끝날 때 한마디 할게. 야 이거 언제 다 해? 금방 채울 것 같은데? 금방 채울 아, 내가 접을 줄 알면 더 빠를 텐데. 네. 나 그냥 배워볼까 너한테? 아니 무슨 이걸 미친 듯이 많이 만들어 형. 그냥. 나 올해 들어서 제일 스트레스 받아 지금. 나 웃을 수가 없어. 아. 아 나도. 내가 고작 이걸 못 부른다고? 우리 오늘 방송 포기해서. 준영은 뭐 하는 거야?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 같이 할 사람이 없어. 한 번 그러니까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한번 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그래 팀이가 같이 해야 된대 계속. 아 우리랑 준영 형도 접어. 네, 접 줄 놔봐. 놔봐. 알려줄게. 아 종이학을 접는 게 되게 힘들구나. 접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 아니면 그 둘이 빨리 하고 나서 도와줄래? 우리? 어 지금 다 같이 우리가 빨리 해서 도와달라고? 내가 볼 때는 종이학보다 우리가 더 오래 걸릴 걸? 그래. 비슷할 것 같아 진짜. 다 어려워. 자 소리 냅시다. 라? 빨리 이 라가 뭐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그럼요. 저희 데뷔 직전이었어요. 직전에 잘 되자고 초였나? 1월 1일. 어. 1월 1일에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을 건데. 그때 확실히 느꼈어. 다시 나눠야지. 응. 아 근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너무 그러니까, 겨울이었고 춥고 맞아, 너무 땅이 미끄럽고 땅이 얼음. 미끄러워서 힘들었지. 여름엔 괜찮아 할만해. 아 여름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그때 진짜 잘 되자고 거기 청계산에 올라갔던 게 진짜 기억이 나. 좋은 기운 딱 받고 잘 됐네. 아 이게 웃음 나올까 봐 애드립 못하네. 그냥 자.